강의를 하루에 3개씩 일단 목표는 그럼요. 아, 목표. 네네네. 아까 하나 한 거랑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저 말고도 루키서분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그 약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초중반은 제가 담당이고 중 후반은 이제 루키서분 담당 이렇게. 후반이라면 끝내기 이거. 네, 끝내기랑 계산법이랑 아, 예. 이제 끝내기 법 같은 거야. 일단 나눠놓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때그때 이제 뭐 제가 없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혼자서 세 개를 다 한다든지 뭐 그렇게. 네. 네,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로 쫙 뽑으시고 나서 또 네 분이 다 네, 저희를 안 주셨거든요. 그 네 분이 그 강의 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거 아까 전에 결정이 됐는데요. 요거 어깨 짚을 때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모양에서요. 이제 중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초반 포석에서 중반 전술까지요. 여기서 이렇게 어깨를 짚었잖아요. 이렇게 어깨 짚는 이유란 이 어깨 짚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강의를 드리고요. 뭐 도중이나 아니면 끝났을 때 강의 끝났을 때 궁금하신 점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두는 수는요. 일단 AI 이제 알파고 이후부터 AI가 대유행시키는 한 수입니다. 일단 예전에는 별로 안 주어졌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많이 주어진 이유는 예전에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두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고가 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 이후로부터 이제 그 어깨 짚음 자체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 교환은 이제 되게 좋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거 자체는 예전에는요. 그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뭐 훅도 나쁘지 않다 해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런 진행이 되면 백이 이제 흑보다는 더 발전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이 수는 자체는 없어졌고요. 이 밑으로 미는 수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요거 이렇게 미는 수 그 다음에 2번 손 빼고 다른 데 두는 수입니다. 네, 이걸 왜 손을 빼냐면요 일단 백이 이제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막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훅도 그렇게 나쁠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우리들은 잘 안 두기는 하지만 AI가 좋아하는 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걸치는 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는 아예 있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손목일 때는 있었지만은 요즘 AI는 손목일 때 이렇게 눈목자를 안 걸치고요. 화점인데 눈목자로 걸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런 수를 좋아하는 AI가 대표적으로 네, 고등과학원의 네, 이주영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바둑이가 저런 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바둑이 AI가 우리 기사들을 세 점 접근 쓰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넘어서 아무튼 이 바둑이한테 세 점으로 이길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 바둑이의 수준이 아닌 저로서는 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흙이 둘만 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빼고 이 어깨 짚음에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두는 개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 수죠. 요렇게 두시고 이거를 두면 네, 이렇게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걸쳐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네, 뭐 화탄이나 뭐 날짜 두시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밀어서 흙이 3선을 밀어서 한칸 둔 것보다는 이게 흙이 좀 더 네,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어려운 게요. 이렇게 흙이 다 여기를 두고요. 백도 여기를 막는 것은 네, 그 흙의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도 안 둡니다. 이걸 두면은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밀어요. 네, 미는 수가 있어서 늘면 치받고 예, 막았을 때 이렇게 걸쳐가서요. 방금 보신 모양보다 이 모양의 흙이 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이제 저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서로 안 두는 게 서로 그냥 놔두는 거야, 그대로.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기존의 바둑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백도 오히려 여기를 안 건드리고 이렇게 걸친다던지 합니다. 예전에 이창호 국수님하고 제가 믹신배에 그 24강 뒀을 때 약간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어깨 짚은 백의 한 수가 굉장히 영향을 어쨌든 발휘하죠. 네, 이 걸치는 수는 만약에 흙이 이렇게 두면은 그때 이걸 두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두면은 민지는 좀 달라요. 이게 젖히는 수가 생겨가지고요. 이 수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고, 네, 늘었을 때, 여기를 두고 둬가지고요. 네, 이런 식의 접전이라면 백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걸쳤을 때마저 손을 빼는 거는, 일단 제가 프로시합에서는 실전 선보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나 선수를 하고요. 이거 두면 이제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늘면은 이제 네 젖혀가지고 흙이 좀 괴로운 모양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어깨 짚는 수가 흙이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걸쳐가고 이렇게 밀어가면 한 판을 두어서 백이 이제 범이 있는 그 후선바둑인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요. 지금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거는 한 발짝 가까이 간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걸 두고요. 다소 어려운 거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라고 AI가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이거는 만약 이런 걸 두면 이거는 흙이 좀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도 이제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이거를 뒀을 때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면요, 이렇게 흙을 치는 자세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예, 그래서 지금 모양이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작분들이 그렇게 두면은 아마 선생들이 한마디 했을 거야. 이렇게 휘어지는 힘만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요거 보신 적 있죠? 루기 사원님. 네. 아닙니다. 어쨌든 요거 아니라 이거 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뭐지? 하여튼 뭐 AI는 뭐 굉장히 제가 막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라 뭐랄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속수라고 하든지 이제 그런 이상한 그런 뭐랄까 이 행마법에 대한 어떤 개념을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깨 짚음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양. 네. 이런 실전이라고 보시죠. 예, 약간 초반에서 중반 전술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흙이 둔다면 여기 둬야겠죠. 이것도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것도 흙의 주문이에요. 이 자체도 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미시거나 네 아니면 여기서는 백이 손 뺀 또 여기로 안 둔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기서도 AI가 두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수 말고. 이수는 언제나 좋은 수고요. 네. 네.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두신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손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만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만 빼고 이제 판 전체. 날일자 화면에 날일자. 여기요. 네. 정답입니다. 여기. 여기를 두는 게 AI가 되게 좋아하는 수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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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는, 그러니까 우리의 엘프고는, 엘프 오픈고는 얘보다도 얘를 더 좋아합니다. 얘 이것은요, 이제 이렇게 막잖아요. 이제 막고 두면은 붙여가겠다는 거죠.
붙여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두면요. 흙이 여기를 두면 호구 치고 흙은 손 빼고 다른 데 두고요. 어쩐지 제가 둔 바닥과 좀 비슷한데.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막으면은요. 단수 치고 사모님 이거 있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이어도 돼요? 네, 네. 이어도 돼요. 이어도 돼요? 네. 전에 패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패감이 없어서. 네, 패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괜찮아요? 이거 또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이것도 괜찮죠? 네. 네. 이거 저도 헷갈려서 물어봐요. 이거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네, 아무튼 이렇게 두시면 돼요. 예, 요는 이제 이 어깨짚도 굉장히 좀 이 기존에 강의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 어깨짚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어떠세요? 그 루키 사모님 보시기에 이런 걸 왜 자꾸 어깨를 짚고 왜 자꾸 이런 걸 손을 빼고 두는지에 대해서 현대 바둑 이론이 잘 설명을 못 하는데요. 네. 루키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이 두 칸으로 높이 걸치는 것수가. 네. 사실은 좀 악수라는 정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둘 수 악수라는 정설이 있는데. 근데 AI에 두려면 또 막상 이렇게 둘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쵸. 근데 이게 둘 수가 있는 이유가 이 형태에서 요거 네. 이렇게 짚어가잖아요. 네. 그럼 되게 손을 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막상 물어보면은. 네. 백돌이. 여기서 이제 백체랜데 네. 백돌이 여기 있는 게 나을까 여기 있는 게 나을까라고 물어보면은 네. 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여기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날 그 두 칸을 높이 걸쳐가는 수가 네. 충분히 이제 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이런 수도 뭐 많이 나오니까요. 네, 네. 네. 충분히. 그리고 이제 바둑이 AI 바둑이가 프로를 상대로 세 조합 적바둑을 두면은 네. 항상 거의 항상 해전 접받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안 둬요. 귀를 안 그러니까요. 둬. 여기나 여기 이렇게 걸쳐가요. 여기를 그래서 받으면 귀를 두면 또 여기 이렇게 눈목대로 걸쳐. 아유,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예. 이게 받으면 저 지금도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느슨한 수거든요. 접받으면서 이렇게 네. 느슨하게 두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둬요 그냥. 받으면 절대로 양 걸치면 안 합니다. 양 걸치면 안 하고. 이거 너무 넓 이렇게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한 150수 정도까지는 흙이 계속 유리해져요. 그쵸, 세전 바둑이니까. 네, 유리하고 바둑이가 또 막 이게 꼼수 쓰고 이런 스타일 아니고 이게 조금씩 퍼센티지를 쫓아가거든요. 1% 네. 2%씩 그러다 한 150수에서 90% 흙 승리 확률 90%다 하면은 흙이 이길 확률이 높고 흙이 이길 확률이 80%가 나온다 그러면은 100이 거의 이긴다고. 예. 네. 그건 참 신기해. 그러니까 끝내기에서는 도저히 AI 따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80, 70, 60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네. 사람은. 150수에서 흙이 어느 정도로 유리한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요. 이게 지금 80%, 90% 얘기하는 거는 상대가 프로입니다. 프로가 흙으로 사전 깔고 바둑이랑 두면은 이렇게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렇게 됐죠. 네. 네. 이 상태가 참 새로운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칸대로 네, 그렇죠. 걸쳐 있는 네. 형태가 백돌이 여기인 게 맞냐, 여기인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의문이 붙거든요. 네, 그 지금 뭐 루키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지금 현재 이때까지 나온 이론으로는 이게 딱 떨어지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두고 막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기존에는 가능했었잖아요. 기존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AI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AI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손 빼고 두는 걸 잘해요.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돌이 뭉치는 걸 좀 싫어합니다. 돌의 효율을,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저 같으면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냥 두고 딴 데 두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하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랄까 이제 더 이상 되게 해볼 데가 없거든요. 되게 흑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건 흑이 자세가 좋은데 백은 끼켜하고 끼어있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느니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손 빼고 딴 데 두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케주는 수가 좋고요. 같은 관점에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 날짜 붙임도 최근에 없어졌잖아요. 거의 이 날짜 붙임도 최근에 안 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깨 짚는 거, 그다음 붙이는 수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 안 둔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조차도 이 눈목자 붙임도 이렇게 붙이는 수가 AI가 유행시킨 하수잖아요. 다음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붙이는 수가 싫으니까 이도 저도 아니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뒀거든요. 옛날이라고 하면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런 수는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예, 다들 애호가 분들도 그냥 딱 소목이면 이거 드시거든요. 되게 멋지신데 우리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니까. 네. 그런데 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항상 이런 식으로 두었었다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옆 나라 일본은 아직도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만 해도 이렇게 두시는데 옆 나라 일본 분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절에도 저렇게 얘기가 둔다고. 아, 이거요? 예. 네, 그 절에는 둬도 돼요. 전리니까. 전리니까. 네, 전리가 이렇게 둔다는 건 이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그것도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그럼 이수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 어깨치품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두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짚었을 때요. 손을 빼고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두시려면 이제 이렇게 두시고 예전에 사람들은 굉장히 느리게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끼운다든지 혹은 이제 아까 전에 용남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두셨었는데 이런 수는 최근에 AI 시대에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수가 예전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느리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얘기가 좀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얘기라서 어렵지만은 일단 이 초반에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어떻게 두더라도 이제 손을 빼고 뭐 삼삼을 두신다든지 뭐 걸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두시면은 이제 이런 수법에 이런 화려한 수법에 상대가 AI가 아닌 이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깨 짚음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강평을 했고요. 저도 지금 어깨 짚음에 대해서 지금 깨닫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혹시 어깨 짚음에 관해서 뭔가 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양에서도 어깨 짚음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 모양에서 그러니까 백이 날짜고 지금 흑이 날짜를 받았을 때 예. 바로 어깨 짚었을 때 좋은 대책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여기서 이 모양이세요? 아니, 먼저 날짜를 걸치고 걸치고 예, 흑이 날짜를 받고 여기서요? 예, 거기서 이렇게 어깨진 경우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아, 이 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수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돌이 있으니까 이 수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드시고 한칸 뜰 때 붙이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붙이고 나오시고 네, 뭐 이거나 이거 드시겠죠? 네, 그렇게 드시면 붙이고 네 이렇게 두시면요 이거 두면은 이렇게 받아서 두시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훅도 좀 충분히 둘만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도 이런 뭐 실전보는 이런 실전보도 있는데 여기서 이 한 칸을 뛰었을 때 그 다음 후속수단이 좀 어렵습니다. 후속수단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나 아니 붙여서라든지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붙이고 네 백이 끊는다든지 혹은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약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뭐 단수 쳐서 두든지 해야 되겠죠. 이거 단수 치면은 페러부터 해야 되나? 조금 바로 두는 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든 만약 이렇게 받아주면 단수 치고 밀어가지고 이거는 좀
집으로 당한 모양이고요. 끊을 수도 있고요. 끊으면 좀 어렵긴 한데 단서를 치고 아 이게 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좀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는 이제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맛이 나쁘거든요. 근데 지금 화도 초반이라서 중반 정도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를 하면 햇감이 백이 많은 경우에 흙이 굉장히 좀 두기가 어렵습니다. 곤란한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둬서 백이 나쁜 모양은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AI 돌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밀고 두시거나 근데 밀었을 때 아마 백도 손을 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이걸 안 두고 뭐 바로 여기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큰 자리 뭐 이렇게 다른 데 둔다든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붙이는 수 바로 붙이는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 네,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루키사원이 이거 어떻게 둬야 돼요? 이거 뒀어요. 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백이 이걸 얻기 싶은 이유가요. 여기 바로 두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손 빼고 딴 데 두겠다는 의미인가요? 손을 빼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 여기서 이거는 좀 불만이시죠? 저는 요거 뒀을 때 약간 흙이 모양이 별로 안 좋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엎드린 이유가 네.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득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추머리도 되고요. 네. 여기 앉으시면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네, 네. 그때 이게 어깨 뒤틀면은 지금 위로 이렇게 밀거든요. 그렇죠. 네. 뒤에 맛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게 득이네요. 예, 예, 뛰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투를 생각을 하고 음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I가 여기를 많이 붙여가거든요. 아, 여기 바로요? 네, 붙여가고 이렇게 밀어가는 수를 선택하는데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 AI는 또 이렇게 주는군요. 요즘 트렌드가. 저도 사실 이 수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약간 이게 세워주는 게 아닌가 해서 순간적으로 좀 멈췄습니다. 이러고 손 빼고 두겠네요. 이렇게. 네. 아. 어쨌든 이 어깨 짚으면서 굉장히 네. 오. 적극적인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어깨 짚음. 네.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톱 클래스 그 예, 한 뭐 30위권의 톱 클래스 기사 아마 저렇게 두면 저는 약간 흙으로 두면서도 벌써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상대에 대한 위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수는 없나요? 이거 말고 그냥 붙이려는데 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거 안 돌려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막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여기서도 백이 그 5에 3으로 넣는 게 아니라 화점 밑에 솜으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요? 네. 이거 어떻게 주시겠어요? 끊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모양이 아주 오묘한데요? 만약 이렇게 축이 많은 게 백이 그려요. 아, 슈퍼서 없이 이렇게 넣으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수가 없어요. 네, 그 9에 그 돈은 없고. 네. 아, 이 돈 없고요? 네. 아, 축이 안 좋으면 못 끊습니다. 이거는 축이 좋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3, 3으로 막아야 돼. 네, 막고 이건 막을 수밖에 없죠. 늘더라고. 아, 막고 밑으로요? 예.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찌르고 찔렀을 때 이게 아니 찌르면은 이제 막고 끊는 게 안 되나?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끊는 수가 되는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 잠깐 여기 두나요? 요거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를 둬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면 순간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두는 수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끊겨. 네, 끊기죠. 네. 자, 또 같이 이런 수를 이런 수를 두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다. 어떻게? 대체 없네. 네.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막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두시고 이거는 이렇게 나와서 끊는 거라면 흙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네 일단 처음 보긴 했는데요. 일단 백도 찌르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뭐 밀던지 하겠죠.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마죽은 진행시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일감으로는 백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끊는 수는 축이 안 되면은 성립을 안 합니다. 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런 거 여기 안 드시고 이제 이런 거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네,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밀어놓고 놓아주고 일단 저도 처음 보는 포석이긴 한데요. 네 이거는 뭐 되게 자세도 좋아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다 흙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 정도라면 배기 더 활발해 보이는 보다. 네, 근데 이제 흙도 크게 잘못 둔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보면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들어가면 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집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밀어야 되나요? 이런 건 뭔가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고 급한 자리니까. 네. 네 아무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충분히 백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가 있는 수인 것 같고요. 아마 2조에서 주시면 충분히 상대분을 또 이렇게 네 당황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수입니다. 일단 지금은 어깨지품의 시대죠. 네. 네 어깨지품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것도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정석이 바뀌었잖아요. 되게 이제 있지를 않고 저는 어깨지품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10판이면 10판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는 거를 이제 네 이렇게 뒀었었는데요. 이게 어깨짚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 이거 수고 안 하고 그런가? 아닌가요? 아 네네네. 아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알파고는 얘를 안 두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런 한 수로다가 이제 중앙에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국에서부터 이제 어깨지품의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아마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였죠. 네,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정석. 이수로부터 네, 그때 당시에 이런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수를 둠으로써 아, 뭔가 이 어깨지품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때 저는 이제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세돌 구단이 앉아있다가 확 이렇게 네 이렇게 자세가 얼굴이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수를 딱 보는 순간 어? 이렇게 일단 5선이니까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었고 저는 이제 어? 이게 여기 뒀길래 뭐가 잘못 나온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다들 이론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예, 최소한 제가 이제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보다 훨씬 강한 존재의 수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론이 딸리는 점 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깨지품을 꼭 쓰셔가지고요 이제 바둑 두실 때 그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영어로는 갑자기 딴 소리가 영어로는 shoulder h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shoulder hit 어깨를 때린다라는 말이죠. shoulder hit 네. 지금까지 중반 전술의 조혜연이었고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모호했던 부분은 제가 알면 알수록 앞으로 네,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수업. 감사합니다.